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첫 구절인 24절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게 됐습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이 처한 상황이 명확하게 대조됩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들판입니다. 사울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입니다. 들판과 왕궁, 극과 극이지요. 다윗은 왜 그 들에 있습니까? 피크닉을 간 것이 아니었지요.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는 숲을 어딘가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왕궁에 그 멋진 레스토랑에 편하게 앉아서 성대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조건만 보면 들판은 지옥이어야 맞고 왕궁은 천국이어야 맞지요. 하지만 다윗과 사울 왕이 그 전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울 왕의 입으로 궁중 요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윗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분노에 휩싸이지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입에 담기 힘든 욕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창을 들어 아들 요나단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간신히 창을 피한 요나단, 분을 집어삼키며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왕궁을 그 누가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들판에 있습니다. 그 들판에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요.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찬송했습니다. 시편 곳곳에 바로 그때 드렸던 기도와 그때 불렀던 찬송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버텨낼 힘을 주셨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셨고 그곳에서 다윗은 충만한 하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들이 다윗에게 예배당이 되었고 그 들판은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느 곳에 계시든 어떠한 형편에 처하시든 참 좋으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들판도 천국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왕궁 같은 곳을 지나던 들판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깊이 누리며 체험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